Yeah. 와, 씨. 다 먹었어요. 오야. 하나 더 먹네. 뭐야, 뭐야? 후. 뭐야, 뭐야? 하나. 잡아서 와야 돼요. 뭐야? 야, 뭐야? 야, 뭐야? 야, 이거 뭐야 이거? 얘 뭐야 이거? 야, 두 개만. 뭐야? 와. 설마 설마? 시계. 왜? 야, 뭐야? 얘는 땄네요. 누가? 하나, 둘, 셋, 뭐하냐? 이거 아니야? 아, 뭐했냐? 너 뭐했냐? 뭐하냐? 이거 아니야? 아, 얘는 지금 낚았고요. 우리는 지금 던졌고요. 당연히 이거지. 아니. 그니까 심지어 누가 이렇게? 아니야, 이거 가치관 지향점이 다른 것뿐이야. 쟤는 결과에다 중심을 두는 친구야. 이게 되게 안 움직여. 뭐야, 나 빠져야 돼. 여러분, 내리고 싶어. 비행 간다, 비행 간다. 죽는다. 잠깐만, 내가 엘리베이터 열어볼게. 뭐야? 모자 벗었어. 뭐야, 끊어, 그렇지. 끊어. 뭐야? 끊어. 잡아서 들으라고. 10%. 대박이다, 이거. 멋있다. 형,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다 됐어요. 나가면 돼요. 태형이. 다 올라오세요. 옥상 한 번만. 나 도와줘. 초과. 오케이, 야, 다 도와줄 테니까 옥상 한 번만. 야, 다 도와줄게. 신영, 형 한 번만요. 야, 정말. 아니, 정말. 나 한 번만. 야, 진영아. 나 도와줄게. 진영아. 옥상 한 번만 가자. 그건 안 돼. 땀이 너무 많이 난다. 다 터졌어. 얘 포기했어. 이거 방탄소년단 어떻게 치료하는 거야? 이 찍지 말라는 거 아이가? 와 진짜 대박이다. 와 진짜 독특하다.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. 덕진데? 와 이거 똑똑하네 이 친구. 방탄소년단 맞잖아요. 하고 그다음에 싹 해서 팍 칩니다. 그러면 탕 싹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. 자, 연습은 끝났으니까 한번 실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니 거기로 아니. 오! 자, 지형 지물을 잘 이용했어요. 아, 아니지. 와! 와! 너무 귀여워. 와,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. 미나! 나도 미나! 가야 되는 거야, 알지? 오, 좋다. 지민이 형이 지금 차단시킨 거 보자. 대박인데. 태형이 재능이 있다, 야. 태형 씨 거의 메이웨더예요. 와, 바로 올라가. 진! 진! 매직삼, 소쇼미. 잠깐. 와! 진! 불타로 내 용서해줄게. 태형이 잘해. 와, 그래, 딱 이런 느낌인데. 보통 저런 선수들도 있나요? 양손으로 포인 거의 없죠. 한국에는 한 분 있긴 한데, 근데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이렇게 치는 사람이 없어요.
방송이 점점 난리가 나고 있어요. 너 어떻게 맞죠? 875. 맞죠? 아, 10만 원이네. 10초 남았습니다. 딱 봐도.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20만 원을 할 수도 있겠다. 아니지. 30만 원. 예, 예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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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10만 원 맞죠? 네, 10만 원. 10만 원이요? 정답. 이 정답이지. 10만 원. 10만 원. 저는 조금 저는 10%의 저는 개성적인 캐릭터들을 저는 편을 들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좀 더 개성적이게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저는 가발입니다. 제 아바타는 진짜, 그냥 진짜. 여기에 이런 거에 그리진 못하고 가발로 했는데 이거 대박이다. 저는 이제 포인트라고 따지면은 저는 조금 이때까지 메이플 스토리의 그 캐릭터의 본 모습보다는 전 두상 앞 두상이 조금 더 나.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이런 컬렉션을 만드는 거죠. 무엇이든 그냥 내가 그 하트 표정에 문어 다리든 켄타우로스 다리든 내가 사라진든 그냥 그 얼굴에 다른 그런 것들을 그리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이모티콘으로 약간 하면 어느 정도 개성 있는 캐릭터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. 사람에게 전파할 때는 사랑을 전파한다는 거가 좀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자존감이 없는 사람에겐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타타가 해야 할 일. 아, 한 입만 좀. 풀이하고 팀명 얘기 안 하고 계속 풀이하고 있어가지고 김석진 했는데 이렇게 똥발이 됐어요. 수부지한테 딱이야. 수부지? 어. 형 이거 들고 있어 봐봐요. 한 입 한번 먹게요. 한 입 한번 먹게요. 준비 시작. 내가 어느 정도 아직 내가 어느 정도 이 호텔을 구조한다고. 어, 다 뭐 붙여놨는데? 아 이거 에어백인데 이거? 에어백이네. 붙어 있는 이유가 뭘까? 아니야. 오! 오! 왜 그래? 민감하고 우리랑 함께 있고 이것은 양쪽에 있습니다. 양쪽에 있고 아 이거 말하는 것 같다. 에어백. 이것은 몸값은 억 단위가 이걸로 인해서 살려주는 거니까. 그래서 억 단위라고? Thank you.